자, 인사를 나눠보겠는데요. 네. 정말 꼬마 숙녀죠? 네,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. 네. 자, 인사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누구세요? 네, 본인 얘기 좀 해주세요. 누구세요? 박시원이에요? 박사원? 사은? 네. 박사은? 안녕하세요? 한번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 해야죠. 네, 몇 살이세요? 네 살이에요. 네. 자, 지금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우리 여정언니예요. 우리 가수 여정언니인데 그 여정언니의 따님? 네, 따님이시죠. 몇 살이에요? 네 살? 네 살, 네 살. 아까 보니까 보컬 대한민국 멤버 중에 맨 막내 최연소구나, 최연소. 네 살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노래들을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 사은 양도 노래를 잘해야 되거든요. 노래를 못하면 어떡해? 노래 잘할 수 있어요? 네?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? 뿐이고요. 아니 제대로 발음도 못할 것 같아. 잘할 수 있죠? 네. 대답은 잘해. 가봅시다. 네. 자, 그럼 이제 시작할 거예요. 네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.
아니, 아 제가 옆에서 가만히 봤는데 이게 엄마가 좀 열성적으로 가리키는 거 아닌가? 네. 아, 나 그런 생각이 들어. 네. 아니야, 잠깐만요. 물어볼 게 있어서요. 혹시 그 우리 사은양, 네. 어디 유치원이나 어디 다녀요? 뭐 어디 다녀요? 학원이나? 다녀요? 학원 다녀요? 유치원 다녀요? 어디 다녀요? 어린이집 다녀요. 어린이집 다녀요. 네, 어린이집 다니는데 거기서 혹시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있어요? 네. 어, 있어요. 그 남자친구 이름을 알아요? 한번 불러봐요. 누구예요, 이름이? 현진이. 현진이. 그 친구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? 네?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, 그 친구가? 잘생겼어요? 다 좋아요? 어, 그 친구한테 시집 갈 거예요? 현준이? 갈 거예요? 아니에요? 아니, 노래가 당신뿐이요라고 그래서 자, 그 어떤 남자친구가 있지 않을까?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자, 못생겼어요? 그 남자가? 어, 엄마는 싫어하나 봐. 어떻게 하면 좋아? 엄마가 싫어도 그 친구가 좋죠? 그죠? 말을 못해 오늘. 눈치 보시네. 네. 자, 우리 사은 양. 네, 노래 잘 들었어요. 네. 박수. 네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들어가세요. 네, 지금. 자,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네.